뮤지엄의 정다미입니다. 오늘은요 정말 재밌는 곡을 배우게 될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보셨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뮤지컬 영화예요. 선생님이 어릴 때 많이 보던 영화이기도 한데요. 오늘은요 사운드 오브 뮤직 중에서 도레미라는 노래를 가지고 크로스 핸드 테크닉을 배워볼 거예요. 크로스 핸드 테크닉이라는 건요, 우리가 다섯 손가락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위로 더 많이 올라가고 싶을 때 쓰는 테크닉이기도 해요. 스케일을 칠 때 쓰는 테크닉이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더 많이 올라가기 위해서 쓰는 테크닉이기도 해요. 오늘은 이 테크닉을 가지고 재밌는 곡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가볼까요? 먼저 악보를 보면은요, 이제 좀 심플하게 눈에 들어오나요? 멜로디는 단순해요. 그죠?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렇게 낮은 음도 없고 middle C에서 시작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왼손을 보면 이제 코드가 눈에 보이죠? 베이스 C 그리고 skip skip이에요. 그런데 이 두 음은 같이 치는 거죠. 자, 처음 칠 때는요 스타카토나 르가토를 다 빼고 그냥 악보만 보세요. 박자와 음을 읽으면서 계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익숙해지면 르가토, 스타카토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 되고요. 자, 그럼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박자는 4분의 4 박자고요. 4-4. 자, 오른손은 어디죠? Middle C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왼손은 Base C,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두 번째 음은 skip skip 그림으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준비되셨어요? 가볼게요. 1, 2, 3, go! 왼손은 어디죠? 처음에는 rest고요. F 그리고 이거는 second, right next to each other 이렇게 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해서 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가봅니다. 두 번째 라인도 right hand에는 어디서 시작하죠? D with finger number 2 갈게요. Ready, go! 1, 2, 3, 4 그 다음 left hand는 D구요. G, F, G, D, G, F, G. 눈에 금방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악보 어떻게 보죠? 네, 세 번째 줄에 있는 음은 good boy does. 그래서 D고요. 그 다음 G, F, G.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리고 right hand는 F죠. 그리고 그 옆에 음에는 tie가 붙어 있어요. tie는 붙임줄이니까 안 치는 거고요.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쉬워요. 그죠? 그리고 다음 라인으로 넘어가 보면 시작음은 E예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게 손가락 번호입니다. 여기서 right hand는 1번으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왜? 더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요. 더 이상 이보다 낮은 음은 없어요. 그렇지만 높은 음은 많기 때문에 손가락을 꼭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마크 해놓으세요. 자, 그 다음 left hand를 보면 또 똑같아요. 첫 번째 라인이랑 비슷해요. ENG밖에 없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라인 가봅니다. 준비되셨어요? 1, 2, ready, go! E, right hand, left hand, step
해야죠. 스킵인 스텝으로 보면 E, F, G, 어? G, F, E 이렇게 읽지 않아도 금방 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악보를 항상 볼 때는 꼭 그림처럼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라인으로 가보면 그 다음은 O. 이것도 스킵인데요. 이거는 아까 봤던 E하고 G는 아니에요. 그럼 뭐죠? Line to line. 그리고 아래 음이 F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 여기 세 번째 마디로 나와보면 어떻게 되죠? C, 그 다음 오, 좀 멀어요. 노트가 스킵 스킵 하고도 올라가서 네, C, A, F, A 스킵이잖아요. 여기가 그 다음 한 번 더 반복해요. 그렇게 보면 훨씬 쉬울 거예요. 자, 그럼 가볼까요? Both and together. 두 손 다 같이 갑니다. 양손 오른손은 F, 그런데 finger number 2 2번으로 가고요. Left hand는 F and A. Ready? Go! F, left hand, step up, up, repeat, step down, down, 그 다음 skip up이고 left hand는 C예요. 이야기한다고 깜빡 잊었는데요. 오른손 떼셔야 돼요. 여기 레스트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야기하다가 붙였는데요. 항상 1, 2 그리고 떼고 준비하셔서 그 다음 스텝 다운 G지만 finger number 5로 미리 옮겨두세요. 그래서 right hand는 G, left hand O, C, E, G. 이번에는 노트가 3개가 있어요. 그런데 G에서 skip down, skip down 이렇게 보시면 훨씬 쉽죠. 그래서 G, left hand, left hand, right hand C, step up, up. 그리고 바로 여기가 오늘의 레슨 포인트예요. Step up. F인데요. Finger number 1으로 이렇게 가셔야 돼요. 갈 때에 손목을 살짝 밀어주세요. 그래서 finger number 1, 그리고 얼른 틀어서 이렇게 와주셔야 돼요. 이렇게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왜? 그 다음 올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테크닉이기 때문에 손을 옮겨주고 2번, 3번으로 가셔야 돼요. 오늘 가장 중요한 테크닉이에요. Thumb under finger number 3. 1번 손가락이요. 3번 손가락 아래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스케일을 칠 때에 가장 많이 쓰는 테크닉이기도 해요. 자, 스케일이라는 건 건반을 위에서 순서대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단지 빨리 치기 위해서 이렇게 가면 소리가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래서 손가락 번호를 바꾸는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해보다가 가장 쉬운 손가락 번호를 찾았는데 그게 1, 2, 3, 4, 5로 가는 거래요. 왜 그럴까요? 피아노에는 까만 건반 2개와 까만 건반 3개가 있는데요. 까만 건반 3개일 때는 1, 2, 3을 치는 거고요. 그 다음 까만 건반 4개일 때는 1, 2, 3, 4, 1, 2, 3, 1, 2, 3, 4로 갈 때 손가락이 가장 편안하기 때문에 1, 2, 3, 1, 2, 3, 4, 1, 2, 3, 1, 2, 3, 4 이렇게 손가락 번호를 바꿔주기로 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까지만 올라갈 거면 5로 딱 끝을 내는 거고요. 더 올라가고 싶으면 손가락 번호를 1번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스케일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스케일을 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테크닉 1, 2, 3 그리고 2를 손가락 번호 1을 3번 아래로 두는 거죠. 그리고 칠 때에 살짝 손목을 미셔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친 뒤 바로 돌아와야 돼요. 아시겠어요? 중요한 테크닉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다섯 번째 줄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1, 2, 3.
four 아셨죠? 그 다음은 O A인데요. Finger number five로 바꿔야 돼요. 네. 또 올라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left hand는 D and F인데 sharp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일로 가야죠. 그래서 one, two, three, four, one, two. 그리고 여기도 또 똑같이 one, two, three. 손가락 번호예요. 이거는 박자가 아니고 그래서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two, three, four.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입니다. 그리고 left hand를 보면 E and G skip이죠? 그런데 위에 노트에 sharp이 있어요. 그러면 오, 까만 것만이 두 개예요. 어디를 치죠?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를 누르죠. 그래서 one, two, three, four. 그리고 F인데 sharp이니까 여기고요. G에 sharp이니까 여기가 되죠. 전체에서 이 라인이 가장 어려울 거예요. 뭐가요? 샵도 바꾸고요. 손가락 번호도 바꾸는 거 어렵고 레프트 핸드도 1, 2, 3, 1, 2. 그리고 여기가 B에서 3번으로 넘어가는 것도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는 거꾸로 여기 손가락을 이렇게 트위스트 하면 이렇게 틀죠. 손목이 오른쪽을 향하고 팔꿈치도 조금만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치기가 훨씬 편안하답니다. 중요한 팁이에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 부분만 다시 한번 더 가면 1, 2, 3, 4, 1, 2, 3, 4, 1, 2, 3, 4, 1, 2. 준비하세요. 내려가요. 어떻게 되죠? 맨 처음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처음부터 쭉 친 뒤에 두 번째 칠 때는요, 1번을 건너뛰고 2번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루키 사인이고요. 자, 그 다음 간혹 가다가 학생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이거 1번에 꼭 2번으로 쳐야 돼요? 이렇게? 안 치셔도 돼요. 이거는 그냥 5, 2, 1, 2 이렇게 쳐도 되고요. 5, 3, 이렇게 쳐도 돼요. 아니면 5, 2, 2, 2 이렇게 치셔도 돼요. 여기는 어떻게 치든 상관없어요. 손가락 번호 중에서는요, 꼭 따라서 치지 않아도 되는 내 손가락에 내 몸에 맞는 손가락 번호를 쓸 수도 있지만 내 손가락의 모양이나 크기와 상관없이 꼭 사용해야 되는 손가락 번호가 있어요. 그거는 테크닉이라고 불러요. 대가들이 많이 쳐보고 이 손가락 번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정한 것들이에요. 그거는 꼭 따라서 쳐야 하는 룰이기 때문에 그 손가락 번호를 칠 때에 훨씬 더 잘 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스케일을 칠 때에는 꼭 손가락 번호를 따라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면 똑같으니까 됐고, 그럼 이번에는 처음으로 갔다고 치고 세컨 이닝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세컨 이닝은 어떻게 되죠? 두 번째로 돌아가면 right hand는 C예요. 그리고 step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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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all the way. F까지 손가락 번호를 5, 4, 3, 2, 1 다 쓰고요. 그 다음에 3번으로 이렇게 cross it over 해요. 오, 이번에는 반대 방향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했죠? 1, 2, 3 하고 언더로 갔는데요. 이번에는 다섯 개를 다 치고 이렇게 손목을 틀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테크닉이에요. 스케일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right hand는 C 스케일 내려오는 것을 치는 거고요. 왼손은 올라가는 거예요. 자, 왼손 올라갈 때에는 C에서 손가락 번호를 받쳐요. 그리고 3번으로 바꾸죠. 지금 누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아까 스케일은요. C에서 시작해서 C, D, E, 1, 2, 3이고요. 그 다음에 F, G, A, B는 3번으로 가는 게 룰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아닌데요. 맞아요. 그 룰은 오른손을 이야기한 거고요. 왼손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의 손가락은 대칭이잖아요. 그래서 왼손은요. 5, 4, 3, 2, 1, 3, 2, 1로 가야지 맞는 손가락 번호를 합니다. 자, 이 곡은 그닥 어렵지는 않아요. 하지만 빨리 칠 때에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조금 천천히 가볼게요. Right hand position. C, O, C. 1, 2, 3, go. 1, 2, 3, 4, E.
손가락을 헤아리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손가락폰으로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헷갈리시죠? 그렇지만 보다 보면 선생님이 어디를 이야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손가락번호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지키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좀 더 빨리 가볼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템포 100, 100에서 한번 쳐볼게요. 준비되셨어요? 100은요. 1, 2, 3, 4. 이 정도 속도 돼요. 아시겠죠? Ready? 1, 2, ready, go!
빨리 칠 수 있으면 된 거예요. 자, 어쩌다가 치다 보면 선생님이 손가락 번호를 다르게 칠 때도 있어요. 특히 이 부분 1-3로 치기도 하고 2-4로 치기도 하는데요. 2-4가 선생님은 더 편한데 어떤 학생들은 그냥 1-3로 치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괜찮아요. 이거는 1-3를 치든 2-4를 치든 괜찮아요. 선생님이 치다가 중간중간에 손가락 번호가 조금씩 바뀌는 거는 그 손가락 번호로 쳐도 된다는 뜻이고요. 항상 바뀌면 안 되는 손가락 번호가 있어요. 뭐죠? 스케일이에요. 1, 2, 3, 1, 2, 3, 4, 5. 이건요, 절대로 지키셔야 하는 손가락 번호입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요, 스케일을 치기 위한 기본적인 손가락 번호를 배웠어요.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이니까 열심히 연습하시기 바라고요. 선생님은 다음 주에 더 재밌는 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